OSEN 도쿄 이종석 기자 한국 대표팀이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했다. 승리라는 토끼는 놓쳤지만 경험이라는 가치는 천금보다 값졌다. 한국은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일본과의 결승전에 0-7로 패배했다. 지난 16일 예선전에서 7-8로 패배했던 한국은 결승전 진출에 성공하면서 서력을 노렸다. 선수들은 경기 전부터 꼭 이기겠다는 말로 필승을 다짐하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일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기는 한국 선수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발 박세웅이 초반 제공 난조로 고전하면서 실점이 나왔고 뒤이어 나온 불펜들도 꾸준히 실점을 했다. 여기에 타자들은 스트라이크 존 곳곳을 찌르는 일본의 선발 투수 다구치의 제구에 무기력하게 물러났다. 한국의 서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패배는 했지만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험과 함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하성은 이번 대회 꾸준히 안타를 치며 4번 타자 유격수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혔다. 이정후는 아버지 이종범 코치의 뒤를 잇는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